지난 5월과 6월 전국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이어졌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 메마른 땅, 농작물들은 말라 죽고 농민들의 속도 바싹 타들어갔다. 그런데 극심한 봄 가뭄이 지나간 자리. 장마 기간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폭우로 또다시 피해가 속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과연 늘어나는 기상이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올 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의 고온 현상. 바짝 마른 땅에서 농작물이 말라 죽어갔다.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은 마른 땅에 하늘만 쳐다보며 가뭄을 해결해 줄 단비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마침내 찾아온 반가운 장맛비.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가 논밭을 흠뻑 적시면서 푸릇한 생기가 더합니다. 흐르는 빗물과 함께 가뭄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도 같이 쓸려 내려갑니다. 이번 장맛비로 중부지방의 가뭄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던 충남 지역. 밭작물의 파종 시기와 초기 성장기에 비가 오지 않아 작물들의 수확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밭작물은 생육 초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작황 상태도 좋지 않아 농가 소득에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작물이 지금 비가 왔으면은 지금 이 콩 같은 경우도 지금 연그러 가지고 여물어 가지고 수확을 지금 한참 할 사이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 많이 지금 출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비가 오질 않아 가지고 이 콩이 지금 이렇게 연글지를 않고 여물지를 않고 지금 이 예, 타들어간 상태로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창 콩알이 연글 시기지만 절반 이상이 말라 비틀어진 쭉정이뿐. 고사된 줄기는 이 고사된 것은 이건 뭐 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끝난 거 일단 이거는 비가 와도 저건 도움이 안 돼요. 지금부터 비가 와도 그렇죠. 지금부터 비가 와도 일단 이런 것은 지금 벌써 망가진 상태니까. 그럼 원래 한 언제 정도의 비가 많이 왔어야 돼요? 이게 한 이 콩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전에만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콩은 수확하기 직전 10월 말이 돼야 잎이 노래지는데. 올해는 가뭄 탓에 빨리 잎이 노래지면서 생장이 멈췄다. 잎이 타들어간 콩은 더는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몇월 달에 심었다고? 4월 달에 심었나? 그 후에 물이 안 와서 그때는 물 어떻게 하겠어요? 물 뭐 안 와서 그냥 기다리는 거지 뭐. 기다리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죽은 애들은? 죽은 애들 어떻게 해? 그냥 저 여러 놈만 먹고 버려야지. 안 여는 거. 아, 괜찮은 것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시오? 이것도 놈. 어차피 이것도 뭐 팔거나 우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으라고 한 건데 저렇게 생겼지. 그거 팔이야 먹고 살게. 그거 먹고 살으라고 팔으라고 돈 벌으라고 한 건데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아, 걱정은 별로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언니? 걱정은 따고 돼? 아유, 생각하면 속상하지. 아니, 하나님의 비를 안 줘서 그러는데 어떻게 나오? 그래서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워놔서 그러는 걸.
자식 같은 농사를 망쳤다는 농민들의 깊은 한숨. 논농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참 모내기철에 물이 부족해 급수차를 동원해 논에 물도 대봤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일부 지역에선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예 벼농사를 포기한 곳도 많았다. 이게 지금 남은 물이 이제 금년물은 없고 작년에 그 저수해놨던 것이 지금 현재 조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해 가져놓은 거 없고? 올해 이 모여들은 건 없고 그 전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모여든 그 물이 잠겨 있던 물이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지금 말로 장기적인 그 가뭄이 된다고 보면은 이건 대책이 없어요. 어찌어찌해서 논에 물을 대 간신히 모내기를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벼가 제대로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데 어렵게 심은 모가 고사하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다. 변논 군데군데 황량하게 텅 비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빈 곳은 뭐예요? 비어 있는 데는? 요 빈 곳은 물이 없어서 이제 모내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 죽은 상태라 이렇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가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가뭄 때문에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말려 죽은 거죠. 이것도 이게 날 가물으면 이거 소용없어. 이것도 저것도 지금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가물으면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저것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뿌리가 안 내는 애들은 못 자라요, 그게? 이게 뿌리가 내려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자라야 되는데 뿌리를 좀 못 내리니까 이게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뭄이 심했던 충남 서해안 지역은 특히 간척 농지가 많은 곳이다. 계속된 가뭄의 염도까지 상승하면서 모가 누렇게 말라 죽는 피해가 늘자 농민들은 같은 논에 이양을 두 번씩 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사해버리니 올 벼농사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원인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크고 그러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빚어지고 농민들 애만 타는 거예요, 지금. 농사 피해뿐만이 아니다.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산간과 평지의 농촌마을 경우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반곡리 마을. 140가구 중 12가구의 지하수가 말라버린 탓에 마을 이장의 발길이 분주해졌다. 지금 물은 무슨 물이에요? 씻고 계신 물은? 지하수 저 식수가 말라서요. 그 식수 말른 집에 배달해다 주느라고요. 지하수하고 거참하면 옛날에 팠던 그 옹달샘 그걸로들 대부분 썼는데 워낙 가물다 보니까 지하수를 아마 푸니까 이 그 옹달샘 같은 건 전에 오래전에 말랐고요. 지하수마저도 지금 말른 집이 많아가지고 비상 공급할 생수를 들고 지하수가 마른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식수 갖고 하시오. 아이고, 식수 이장님이 한 달 날르시느라고 수고하시네. 아유. 식수마저 부족해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급한 대로 이장이 배달해 준 생수로 겨우 버티고 있다. 저기 지하수인데 물 없잖아요. 손으로 옛날에 꼭하니 사람이라 판 거. 가장 들여다보죠. 지하수에 의존하는 반곡리 마을은 모내기가 시작된 봄부터 용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기 시작했다. 하나, 둘, 두 개 밑에 요거, 요거 녹강, 요거 두 개 밑에 저기까지 찬 거요. 원래요? 네, 그렇게 차는데 이제 자꾸 이제 지하수를 뽑았으니까 한 칸 또 내려가서 게다가 또 한 칸 내려가 게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마른 거죠. 저 밑에 이제 물 이제 전기가 나가면 저거로 들어 올려서 파놓습니다. 지독한 가뭄에 깊이 파놓은 우물이 말라 흙바닥을 드러냈다. 네, 이거 넣어봐요. 바닥이 아예 비어내려요. 예, 흙이요, 흙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환하게 그냥 보이죠. 그럼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물이 안 나서 제일 불편한 점이 뭐라 그러세요? 뭐 식수 우선 식수가 안 나오면은 생활에 뭐요 그 샤워실이라든지 설거지 빨래 주로 그거요. 이매와 할머니의 집도 씻을 물은 물론이고 마실 물조차 부족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가뭄에 상수도 시설이 없는 마을의 고충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불편은 좀 물이죠. 뭐. 돈도 아쉽지만 물이 더 아쉽지. 태안군은 전체 가구의 20% 이상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는데 가뭄이 장기화되면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지역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최악의 가뭄에 바닥을 드러내는 저수지가 늘면서 생태계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예당 저수지. 유효 저수량 약 4,600만 톤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저수지 가장자리가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돼 잡초로 무성했다. 저수지 안쪽으로 들어서자 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수지 진흙 속에 살던 조개도 폐사하고 말았다. 귀 이빨 대칭이라는 멸종 위기 희귀 조개다. 폐사한 지 오래된 듯한 물고기도 눈에 띈다. 예당 저수지 상류 무안천이 바닥을 드러낸 일은 지난 1978년 이후 39년 만이라는데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기자 씨도 이렇게 저수지가 마른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한다. 사실 이곳은 물이 다 차면 깊은 곳은 수심이 20m가 넘는다. 평소 같으면 배를 타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다. 이쪽이 돌돌 비죠?
거기가 평균적으로 물이 남았던 데예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들은 거지. 지독한 가뭄에 저수율이 8%대로 떨어지면서 처참하게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낚싯배가 맨바닥에 얹혀 있고 낚시용 좌대들도 바닥에 놓여 있다. 붕어 낚시로도 유명한 이곳은 가뭄 당시 낚시터는 물론 인근 식당가도 개점 휴업 상태였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영업을 걱정한 상황. 그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빈 극심한 가뭄은 지역 경제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다. 기상 가뭄, 농업 가뭄에 이어 사회 경제적 가뭄의 위협까지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증이 안 되면 문 닫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가뭄이 좀 걱정되시긴 하시겠네요. 재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는 이런 봄 가뭄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런 봄 가뭄의 원인은 무엇일까? 올해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비를 내린다는 것 자체는 뭐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해서 한반도상에 비가 내리게 돼야 되는데 올 봄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한반도 주변으로 고기압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기압골 통과가 적었습니다. 기압골 통과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적게 내리게 되었고요. 또 고압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2012년부터 연 강수량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 강수량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2016년에는 강수량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연초부터 5월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 5월까지 강수량을 비교해본 결과 2017년의 경우 112mm에 그쳤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강수량은 대략 235mm 정도. 하지만 2017년 1월에서 5월까지 강수량은 약 112mm로 평년 대비 50%도 안 되는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러면 평균 강수량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예. 연 강수량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기가 늦어진다는 게 이제 예. 문제가 되는 시기도 늦고 시공간적으로 막 차이가 나니까요. 우리가 이제 1년 강수량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봄에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적인 이제 분포가 아까 시공간적이라는 게 공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어떤 옛날에는 7, 8, 9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들어오고 또 이제 10월 11일에 안 오던 때 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변화하고 공간적으로도 가뭄이 없던 지역에 가뭄이 있고 또 홍수가 안 나던 지역에 홍수가 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잦은 기상이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데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가뭄이 더욱 극심해지는 한편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장마에도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컸다. 가뭄 해가를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강수량이 미미한 곳도 있는 반면 같은 기간의 일부 지역은 집중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져
시설물 파손과 농경지 침수 등 홍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지난 7월 초 강원도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마 기간이었던 7월 2일 강물이 불어나면서 전말 마을의 진입도로가 침수돼 한동안 고립됐다. 여기 보시면 이 세멘트 보이는 거하고 저기 한 중간쯤 다리를 놨었는데 이 온 피해 장마에 이게 잠겨가지고 주민들이 고립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네요. 전말 마을은 12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바로 앞에 섬강이 흐르고 있고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돼 있어 주말엔 야영객들이 많은 곳이다. 한때 진입도로와 뱃길 모두 물에 잠겨 고립된 펜션 투숙객들이 구조되기도 했다. 우리 어머니가 90 넘은 노모가 계세요. 근데 아프셔가지고 매일 병원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다고 고립돼 있다고 그래요. 문제가 심각해요. 마을 주민들 역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 폭우 피해 막막한 상황. 지금 이 순간은 야속하기만 한 비다. 하지만 이 마을도 사실 비를 간절히 기다렸다.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원래? 감자밭인데 네. 워낙 가물어서 이 생기 조절을 안 해가지고 이 감자가 안 된 거예요. 이 감자를 보세요. 감자가 아주 뭐 밤말만 하잖아요. 네. 감자가 원래 주먹같이 커야 되는데 이게 작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비가 가끔 와서야 되는데 네. 워낙 가물어가지고 감자가 크질 않았어요. 마을 주민을 따라 감자밭을 둘러보았다. 극심한 가뭄에 알을 맺지 못한 감자가 많은 데다 가까스로 맺은 알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물이 부족한 탓에 감자는 씨알이 작았고 수확량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 밭구랑을 헤집어봤자 쓸모없는 감자뿐이다. 이번에 내린 장맛비는 농작물에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일까? 아니면 이번에 비가 왔었잖아요. 그냥 내비뒀으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아, 한 번에 많이 오면 도움이 안 되고 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열흘에 한 번, 좀 한 20일에 한 번이라도 와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엄청 가물었잖아요. 여기만 가물은 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가물었는데 이렇게 아마 다른 지방에도 그럴 겁니다. 이 감자가 이렇게 감자 값이 올해 좋을 거라서 감자가 없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비싼다는 거예요? 예. 일반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이게 없으니까 비싸지는 거죠.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아예 못 먹어요? 먹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요. 주워 가지고 갖고 가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네. 주질 않는 거죠.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미 때를 놓친 농작물들은 작황 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마저 집중호우로 만신창이가 된 것도 허다하다. 최악의 가뭄 직후에 찾아온 폭우. 극과 극을 넘나드는 천재지변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 농산물 피해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이기 때문이다. 비가 오를 때나 오고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좀 가끔씩 비가 와줘야 되는데 한 번에 와보고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뭄과 홍수 대비를 위해 추진됐던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에 가득 담아둔 물은 왜 쓰지 못했을까? 대구광역시 달성보. 낙동강 유역을 둘러보았다. 예전부터 4대강 수계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얘기는 4대강 주변과는 동떨어진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떨어졌다는 얘기가 어떤 지형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 그 가뭄 지도를 보면 4대강 유역은 빠져있거든요. 원래 가뭄 지역이라는 것은 중부 내륙이나 도서 지역 이런 데가 주로 산간 지역 이런 데가 주로 가뭄 지역이었고 우리 4대강 주변에는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뭄과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혹시 그게 물이 풍부한 이유가 4대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한 건? 그렇죠. 4대강이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4대강 주변에는 원래 물이 풍부한데 물이 풍부한 곳에 더 물을 확보를 한 것이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계획이고 물이 부족한 곳에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했다면 가뭄 극복이 될 텐데 이게 거꾸로 한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뭄 발생 지역과 4대강 보의 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4대강과 가뭄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가뭄이 자주 발생해 물이 상습적으로 부족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물을 보낼 수가 없다. 낙동강 유역은 매년 녹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투명 플라스틱 컵에 담아보니 흔히 말하는 녹조 라떼였다. 이렇게 녹조가 심하게 핀 물은 오히려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일본 학자가 증명을 했는데 농사를 지으면 이 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독성 물질이 농작물에 전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여름철 녹색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면서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강 가장자리에서 선명한 녹색 띠가 발견된다. 맹독성 물질을 방출하는 유해 남조류. 녹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 마냥 뭉쳐져 있다. 환경단체는 남조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강물을 농사에 이용할 경우 농작물에도 독성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맑은 물이 많이 필요한 거지 똥물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4대강 물이 똥물이 됐습니다. 이걸 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똥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유속을 만들어서 녹조 문제를 완화시켜줘야지 그나마 있는 물이라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가을에 충남 서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까지 부족해지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추가 비용을 들여 약 22km 도수로를 만들고 양수장과 가압장 두 곳을 만들었다.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의 상류로 물을 보낼 수는 있었지만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소요됐다. 4대강을 했다고 가뭄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강을 함으로써 일단 이제 물은 8억 내지 10억 입방 정도 이제 뭐 확보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럼 그 부분들을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뭐 한 뭐 30% 정도 농지 지역은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뭐 그걸 써야 된다면 일단 그 뭐 우리가 비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송수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산간지방이라든지 해안지방 이런 데 가뭄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소스를 개발하고 수원을 개발하고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상수원인 하천수, 댐수, 호소수뿐만 아니라 빗물, 지하수, 하수, 재이용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집수시설도 마련돼야 한다. 장기적인 치수 대책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 불순물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시켜 정수시키는 역산부합 방식이다.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주로 담수작업, 담목적 댐이 북동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물을 많이 소비하는 그 산업단지, 대규모 산업단지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많이 발달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해수담수화를 설치해서 공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아까 말씀드린 동북쪽 내륙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담목적 댐을 이용해서 내륙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가뭄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가뭄 대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 과실 전문 생산단지. 사과와 배, 포도 등 전국 최대의 과수 주산지지만 용수 개발이 힘든 준산간지에 위치해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수 재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경북 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봄 가뭄에 이어 장마 기간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올해는 가뭄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전에는 사실상 물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뭐 지역도 높고 뭐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뭐 지역이 높다 보니까 물 한 방울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에 뭐 표현 대상이 됐지만은 그 가뭄 뭐 물 한 방울 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배원이 된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피해도 많죠. 사실상 농가가 배원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그래도 어차피 농사가 안 되니까 질 수가 없으니까 배원을 했던 것이고 이제 농어촌 공사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그 안방 간정을 봐주고 함으로 인해서 가뭄이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죠.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게 된 데는 관수와 살수 시설 덕분이다. 도청에서 안반 관정, 양수장 등 관계 용수 개발을 지원받아 설치한 결과 올해와 같이 가뭄이 심한 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관정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지하수 개발된 겁니다. 여기다 이제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 저수를 댓글 통해서 관을 통해서 저 위에 가면 이제 저수가 따로 있거든요. 약 50여 톤 큰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저수에 물을 채워서 각 내 가슴으로 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물은 저 탱크로 저수로 올리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올리는 거고
그 저수에서 각 그 가순으로 관리 다 깔려 있죠. 그래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가뭄에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뭐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왔었는데 요즘은 뭐 저희 특히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정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뭐 큰 피해 없이 지금까지 뭐 잘 그 농사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진짜 효자지 효자 고맙죠. 경상북도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재배 환경이 열악한 과수 주산지에 안반 관정, 양수장 등 관계 용수를 개발하고 저수조와 송급수관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장마 뒤 찾아온 폭염에도 과수원 안에 시원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뿜어진다. 물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육의 질도 좋아졌다. 과수의 상품성이 높아지면서 소득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농가는 한방 웃음을 짓고 있다. 열매가 잘 다든지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이 지역은 좀 상당히 크네요. 상하고 예. 뭐 영양이 저 뭐고 과수 전문단지가 과수원마다 뭐 물을 자칠 때 잘 뿌려져 가지고 수분이 충분해가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과일이 아주 잘고 상품이 안 됐었는데 사실 이 사업하고부터는 보다시피 과일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만 관정을 박아가지고 저 이제 수시로 집하 저수조에 올려놓고 개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마다 또 저수 시설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자기 필요한 만큼 물을 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 그럼 여기 있는 농민분들은 그 후에 반응이 좀 많이 달랐다고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과수원 농사를 짓었는데 이 시설을 하고부터는 그런 게 없이 지금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풍족, 원래 같은 경우에 풍족하진 않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필요한 만큼 과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가 이 지역은 상당히 소득이 높게 지금 받고 출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 피해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보면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하늘만 쳐다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일 처음에 또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거는 거죠. 어디든지 컨트롤 타워가 이거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가뭄은 사후 수습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사전 대비로 가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중에서 대응 수습은 해야 되긴 하지만 예방 대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된다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일상화된 기후 변화에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 2017년 봄은 지나갔지만 다음 해 그리고 먼 훗날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